이게 루메나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엄청나게 발전했잖아, 이 자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 요정 비티크의 요미입니다. 또 이거 하니까 비요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와 함께 스타트했던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선풍기였어요. 1,000명 돌파해가지고 이벤트 열었었나요? 루메나 탁상 선풍기가 벌써 또 프리미엄 버전도 나오고 한정판도 나와가지고 리뷰를 할겸 가져와 봤어요. 또 얼마나 이게 특별한지, 디자인이 또 뭐가 다르고 안에 구성품이 얼마나 알차게 들어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배송 박스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게 무엇인고 하니까 한정판답게 추가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가방이 하나 있고요. 타프걸이가 또 같이 있습니다. 이 타프걸이는 도대체 왜 있는 걸까? 이따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는데, 뭔가 귀여운데? 근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있네요. 짜자잔. 제가 이거 처음 보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숄더백처럼 멜수 있는 미니 가방이에요. 이거 하나 갖고 싶다. 꽤나 튼튼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구성품이 나오게 된게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캠핑하면은 많이 덥잖아요.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캠핑 때딱 뭔가 걸수 있는 무언가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넣으면 두 개까지도 들고 갈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루메나 펜스탠드 3세대 한정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 정품 스티커 인증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오, 다이얼로 휙휙 하니까 풍량 조절되고요. 이렇게 꾹 누르니까 움직여요. 와, 이거 제가 다 얘기했던 게 이루어졌습니다. 좀더 풍량 조절했으면 좋겠고, 옆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는데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 보니까 이렇게 세븐 양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네요. 카키 컬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력적이에요. 가방이랑 또 같은 색상 매칭을 했기 때문에 뽀대가 납니다. 이 타프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감쌉니다. 딱 붙여주시면 되고요. 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줘요. 기둥이나 이렇게 봉같이 생긴 곳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착용을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시원하게 또 캠핑 즐기실 수 있다고 해요. 케이블까지 컬러를 맞췄다는 점, 역시 한정판스럽다,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상하죠? 너무 짧아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얘가 아니고 요 제품입니다. 루메나 펜프라임 2세대 제품이고요.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역시 또 화이트죠. 방금 전 펜스탠드 3세대도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런 기능들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프리미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정품 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지금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원조하면 루메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가 이제 루메나로 좀 이제 1,000명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또 여러 번 리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타프걸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케이블, 리모콘까지 있습니다. 프리미엄답게 리모콘까지 같이 있고요. 생각보다 무겁고 커요. 이게 잘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확 캐버리면은 이게 이제 터집니다. 꿀팁, 여기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풍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더 빳빳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시면은, 이야, 크다.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풍속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분 보니까 충전 C 타입으로 이제 할수 있고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리모컨 조절할 때 받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서큘레이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람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순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펜 부분도 크고 공격적입니다. 화이트, 브라운, 블랙입니다. 자, 근데
이거 카키 아닌가요? 이거 어느 부분이 브라운인 거죠? 이런 테두리 부분, 다이얼 부분도 로즈 골드로 둘러져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고급스럽고 이렇게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블랙 물론 좋긴 합니다. 때 안 타고 다크다크함 전 너무 좋아요. 여름은 또 여름답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원한 컬러인 화이트 원픽으로 뽑아봤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봤던 팬스탠드 3세대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확실히 다르죠? 얘는 이제 선풍기고 요 녀석은 서큘레이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당연히 바람 세기라든지 성능이 더 좋겠죠? 팬 스탠드 3세대는 좀 작고요 팬 프라임 2세대는 좀 큽니다 돌려보면 느낌이 살짝 다른데 팬 스탠드 3세대의 경우에는 이게 딱 소리가 나요. 끊겨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좋은 것 같고 다만 LED가 표시가 안 된다는 점 팬프라임 2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토독토독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돌릴 때마다 LED가 보이고요. 이렇게 누르면 네, 회전까지 됩니다. 끌 때 바로 한 번에 끌 수 있는 전원 버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딱 눌렀을 때 종료되는 버튼이 있어야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휠로만 조절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팬 스탠드 경우에는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면 팬 프라임은 라운드진 사각형입니다. 가장 크게 차이점을 보이는 기능이 하나 있죠. 살살살살 돌려가지고 올리면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두 제품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팬프라임 1세대와 2세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외관상으로는 크게 변경된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더 더러운 걸 보니 이게 1세대인 것 같고요. 자, 이게 2세대입니다. 2세대 경우에는 이제 1세대보다 풍속이 약 20% 정도 더 세졌다고 해요. 바람 소리가 좀 더 이렇게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1세대 경우에는 이 팬을 사용하다 보면은 부딪혀가지고 상하는 경우가 꽤 종종 발생했다고 해요. 2세대의 경우에는 이 블레이드 구동부가 좀 더 견고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루메나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엄청나게 발전했잖아, 이 자식들. 하나 갖고 싶을 지경입니다. 주실 거죠? 이 제품도 충분히 조용하지만 팬 프라임이 더 진짜 조용합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소음이 거의 안 날 정도고요. 3단계부터는 좀 확 강해져요. 다른 타 제품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음은 그렇고요. 바람 세기는 확실히 이 서큘레이터가 굉장하더라고요. 팬 스탠드형도 이제 바람 세기가 굉장히 이제 시원하고 좋은데 이야, 이 프라임 버전을 딱 사용하자마자 이 시원함 내 앞에 있으면 여름 문제 없겠다. 그 정도로 풍량 굉장합니다. 컴퓨터 하거나 작업할 때 내 앞에 딱 하나 놓는 개념으로 탁상 스탠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프라임은 이게 걸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 아무래도 또 봄도 기니까 이게 무게중심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가격 차이가 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프리미엄 버전을 사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올 여름 아주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